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3일 미국의 경기 회복이 힘을 얻으면서 올해 3에서 4%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대만큼 실업률을 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버냉키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중소기업 포럼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최근 몇 달 사이에 경기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며 올해 성장률이 3에서 4%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그는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의 매출이 늘고 더 많은 기업이 생겨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